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내 집, 내 땅이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벌어서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청와대 정부 소유였나 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가 오케이 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검토해야 된다 라고 발언해서 지금 이게 오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 부동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조간신문들도 이 뉴스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 1면 헤드라인 동아일보에 바로 나오잖아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청와대 정무수석. 이렇게 정무수석이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발칵 뒤집힌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청와대가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라면서 이른바 위헌 논란이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집도 대출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사시는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오케이를 해야 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얘기했었어요. 땅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땅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끝없는 강남 저격.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 사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땅은 우리 게 아니다. 국가가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장하성 전 실장의 집이 1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도 청와대가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판사들, 특히 진보적인 판사들의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돼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의 판사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정도니까 사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청와대를 향한 강한 불만의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의 반란에 이어 이제는 판사들까지 청와대의 초법적인 행동에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양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뭐 이건 감동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모두 다 쇼플리즘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버스 정류장 등등의 전폭적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한국일보는 통신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할지 의문이다. 예산 정책에 대한 대책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한국당의 1호 총선 공약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갑산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한국일보는 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당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무조건 반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양당을 향한 이 비판, 양당이 오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사이트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그런데 이 무죄 판결로 양육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그 실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양육비를 실제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73.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죄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써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강제적인 법적 조치들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부가 개별 관광 등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도 그랬고요. 통일부, 김현철 장관도 그랬습니다. 금강산 관광 얘기도 나왔고요.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견인하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최근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설레발 치지 마라라는 고강도의 비난의 성명을 낸 마당에 우리 정부만 너무 북한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오늘 경향신문도 얘기하고 있듯이 과연 북한이 이거에 이번에는 과연 호응할 것인가라는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